됐고, 뭐가 있겠지? 어? 아니, 뭐, 바람핀 거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오늘, 살짝 간만 볼 게임은 콜 오브 더 씨라는 게임입니다. 콜 오브 더 씨. 뭐야, 바다의 부름? 뭐, 그런 뜻이겠죠? 자,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한번 보죠, 그래픽. 굉장히 깔끔하죠? 게임, 자막. 자막은 빈? 빈과 끄기가 있어요, 자막이. 빈. 빈이 뭐지? 빈이 뭐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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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보죠. 자막 빈은 뭐지? 자막 빈. No. 뭐래? 자막을 보여달랐더니 이런 자막. 뭐야? 저게 이제 콜 오브 더 씨인가요? 뭐야? 여기서 갇혀서 평생을 지냈답니다. 뭐야? 처음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분위기가. I need to get out. The voices are calling me. 목소리도 나를 부르고 있다. My old music box. It's broken. 뮤직박스다. I have to fix my old music box. I have to get it. I have to. Those horrible dreams again. I've had them repeatedly ever 어머니가 since 돌아가시고 my mom 유한에게 died. 나에게 그 Left me 뮤직박스 that 남겨주실 music 때부터 box.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있다. Harry always said that old family heirloom had something to do 아, 우리 가족 이상한 with 질병과 my family's 관계 strange 있다. disease. That's why you took it with you when you left. Seems 이 yours too. 병에 대해서 근원을 알기 Don't you 위해서 dare help. 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데, 서미셔에 들어왔고, 1분 내에 보트에서 내릴 예정이다. Oh, thank you so much, Captain Hodgson. I'll be right out. 좋아. 야, 506, 상호작용. Alright, now it's open. 이렇게, This strange, 플레이. sharp relic came in the package. 갔다. 이게 남편인가 보다. Harry Everhart. 해리 My husband, 에버하트가 my partner, 남편이고, my dear old. 얘가 지금 실종이 됐구나. A brass key with the letters CW 숨겨진 engraved 정수 on it. 이런 게 있다. And some pointless CW라는 문자가 instructions. 수상한 문장이 생겨진, 오타이티에서로부터 동쪽으로 73마일, 74마일, 갔다. 이제 됐겠지? 자, 바다 좀 보자. Okay, Nora. 오케이. From here on out, you're on You're your all own. set, madam. The motor boat is ready. Lower the motor boat and be careful with Mrs. Everhart's equipment, lads. 이러면 시작이다. 로우 퓨리. We'll be back to pick you up in 3일 후에 three 데리러 오겠다. Really hope to find you 약간 home there. 느낌이 그 리턴 투 I hope it 오브라딘하고 too. 비슷한 I'll 느낌인데요. see you in 3 days 언리얼 then. 엔진으로 만들었고요. 리턴 투 오브라딘을 해 Please보신 be careful, 분들 man. 계실지 모르겠지만 You know what the 굉장히 legends say about 재밌습니다. him. 물론 I'll take care. 어드벤처 Thank you, Captain Hodgson. 그러니까 뭐야 그 탐정물을 좋아하신다면 야, 예쁜데? 자, 지구 반바퀴 돌아서 남편을 찾으러 온 거네요. You left a year ago to search for a cure for my아, affliction. 이 주인공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떠났는데, Suddenly they stopped coming. 주기적으로 What happened? 배달되는 What did you 편지가 있었지만, find? 갑자기 소식 끊겼고, 그래서 이 여자가 찾으러 온 거구나. 아니, 현지인들도 언급하기도조차 꺼려 하는 곳이다, Everything 여기가? is so familiar. So familiar. As impossible as that may sound. Is this the island I 모든 게 dreamed about? 익숙하다? This can't be a coincidence. 콜 오브 더 씨의 바다의 부름. 오, 느낌 괜찮은데? 아니, 오브라디노, 리턴 투 오브라디노도 재밌었지만, 그건 약간 이제 탐정물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픽이 특이했죠. 이쁜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했고요. 이거는 그래픽이 너무 예쁜데? 뭐야?
이렇게 그 아예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이제 뭐라 해야 돼 클래식한 어드벤처 게임이 요즘 거의 없죠.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드벤처 게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특징이 이런 퍼즐이죠. 거의 대부분이 퍼즐을 풀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퍼즐에서 막히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퍼즐의 난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좀 납득 가능한 수준의 난이도여야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벌써부터 막혔는데 이게 어디야? 자, 저기에 있는데 아, 그렇지. 공양되어 있다 그랬지. 여기네. 저 바닥에 놓은 데 옆에. 요거. 아, 오케이. Well, look what's hidden here. Missing mechanism. Here it is. 그래서 옛날에는 2D 게임, 2D 어드벤처 게임 같은 경우는 화면에 모든 걸 다 찍어봐야 돼. 네? 동작하는 게 있는지. 응? 어? 남편이네? 여기 있었다. You were here. You were here and I found you, damn it. Where are you now? Where is everybody? Where did you and all your crew go? 자, 승객 6명. That name sounds familiar. Lady Shannon. Check my journal. 일기를 확인해 봐야겠다. Lady Shannon. 자, 일기를 확인해 보죠. Lady Shannon. 레이디 셰넌, 저 사진에 있는 여자 아니야? 아, 레이디 셰넌이, 여기 있네. 호지슨의 말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레이디 셰넌과 선원들을 본 지 몇 달 지났다고 했다. 레이디 셰넌 됐고, 뭐가 있겠지? 바람핀 거야 뭐야? 이거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니? 아! 잠깐만, 여기 새가 있네. There are lorikeet feathers scattered around this unu. I'll draw the symbol in my journal. 아, 그러네. 그러면은 산에 새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 산이 있고 새가 있고 해가 있고 이렇게 봐야 되나? 이게 순서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바다, 그리고 산. 새, 해 이렇게 해보죠. 순서대로 그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그거겠죠.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자, 해 다음에 이게 새가 있어야 돼요. 새가 이거고요. 산이 있고 이거다. I guess I hit the jackpot. 이런 기분이죠. 이런 기분. 오. 이런 기분이 바로 이런 어드벤처의 특징이죠. 뭐냐? 뭐가 이렇게 죽어 있어? 뭐야? 아, 챕터가 넘어가는 거야? 자, 챕터가 넘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한번 끝낼까 합니다. 콜 오브 더 씨, 그 셀레스테 또는 셀레스트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런 클래식 어드벤처 퍼즐 어드벤처는 정말 오래간만에 해보는 게임입니다. 에디스 핀치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게임을 제가 작년인가 했는데 그 퍼즐 어드벤처 이후에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퍼즐 어드벤처입니다. 네, 제가 원래 어드벤처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옛날부터 뭐 원숭이 섬의 비밀이라든지 뭐 인디아나 존스, 뭐 풀스로틀 뭐 이런 그 어드벤처 고전들이 있어요. 그런 고전들 게임에 굉장히 옛날에는 그런 어드벤처 게임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단순하니까 뭐 브로큰 소드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이 많은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게임이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임 이런 그
클래식한 퍼즐 어드벤처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꼭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퍼즐이 납득 가능한 수준의 퍼즐인 것 같고요. 아직 뭐 퍼즐 몇개 풀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게임도, 야, 이렇게 제가 요즘에 간만 보는 게임 잘안 하는데, 왜냐면 하다 보면 재밌거든. 그래서 이 게임을 시작만 하지, 뭐 진도를 못 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안 하는데, 이거는 약간 일단 이 분위기, 배경 자체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I'd better have a look around this 조금씩 abandoned village. 한번 Harry's플레이를 crewmen 해 might have stayed here.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뭐, 아, 한 챕터 깨볼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 편하니까. 편하니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픽이 상당히 훌륭해요. 네? 그냥 이 섬을 지나다니는 것만으로도 꽤나 힐링이 될것 같다는 느낌. 이 게임은 엔딩까지 하루에 챕터 하나 또는 이틀에 챕터 하나 또는 생각날 때마다 챕터 하나씩 해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이에요. 빠르고 액션에 막 내가 누굴 죽이고 만에 뭐 이런 거 말고 퍼즐을 풀면서 스토리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게임. 오래간만에 이런 게임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한번 계속 이거는 퍼즐 풀면서 스토리가 궁금한 게임이니까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간만 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출시 게임이 나오면 살짝 간만 보는 플레이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캠 방했습니다.